내가 분리수거 하는 날은 그런 알람 설정을 해놔야지. 그거 까먹었다 나한테. 아니지 아니지. 다 내 잘못이야. 왜 내가 체크했어야 돼. 이거 언제 다 마신 거야? 이거 내가 한 건데. 자기가 다 먹고 이거 분리수거는 나한테 시켜. 이거 생각할 수가 없잖아. 이거 뭐야? 이거 박스가 왜 이렇게 많아? 나 택배를 얼마나 시킨 거야 이거. 400km 신앙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뭘 그렇게 돌라고 그래? 사람 민망하게. 내가 장난 한번 쳐봤어. 이게 심심하게. 아저씨 얼굴 보고 안 놀릴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그 분리수거라고 하기에는 좀.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두고 가요. 이걸 다 그냥 두고 가라고요? 아, 아니요 이거 제 일이니까 그거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치 400km 신랑이 할 일이 맞긴 해.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처음부터 내가 다시 다 손을 봐야 돼가지고. 누구를 손본다는 거? 누구 담부신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하는 게 나으니까 그냥 두고 가요. 아니요 제가 할 거면 제대로 하도록. 방금 뭐라고? 아니 뭐 해요. 응. 야,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는 거야. 댄스병은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그렇게 버리면 그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가셔도 돼요. 아니 400일 신랑 그렇게 안 맞는데 참 사람이 저 제대로 하고 있는 그 생수병 봐봐. 그 라벨을 떼고 버려야지. 아 라벨 떼고요? 라벨 좀 뗄게. 에이 그래서 안 되긴 이거. 자 이 두 개가 같아 달라. 같죠 이거 같은 페트병이니까. 다르지. 아 요거는 생수병이고 요거는 맥주에서 탄산 들어가서. 아 이 사람 안 되겠네 이거. 이거는 투명하고 이거는 색깔이 있고. 아 색깔이 그러니까 각각 따로 버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 투명은 따로예요? 그리고 이 종이 박스도 이거 봐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 송장 번호도 그대로 있고 박스 테이프도 안 되고. 근데 이거는 그 뭐야 이건 뭘 산 거야 이건 콘. 아니 아니 이건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그런 걸로. 아니 콘칩 부끄러워? 콘칩 서운하고 왜 그러나? 콘칩 콘칩을 말씀하실 줄 몰랐네. 그래 콘칩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아, 어쨌든 간에 이런 종이 박스는 어떻게 버려야 되나? 송장이랑 박스 테이프 떼서 버려야 된다. 거기에다 이제 접어서까지 버리면 완벽. 30초 편하게 받아요. 어 여보. 아 설거지 해야 되는데 왜 안 오냐고? 아니 그 경비 아저씨 있잖아요 그 머리 기신 분. 그분이 그 생수는 그 라벨 다 떼야 되고 그 박스는 통장이랑 그 테이프까지 다 떼라고 해가지고. 아, 아직도 그런 걸 몰랐네. 나 알겠어. 아 제대로 하고 갈 테니까. 기본적인 거 소리 지르지 말고. 알겠어. 그러면 그 하던 거 마저 해요. 진짜로 이건 많이 벌어졌네. 이건 플라스틱. 아니지 아니지. 그걸 지금 플라스틱에 버리려고 한 거야? 아직 안 가셨네요? 그건 일반 쓰레기야. 지금 이것도 좀 플라스틱에 버리려고 한 아니, 거야? 아니 뭐 꼭 그러려고 했다기보다. 아니 그렇게 내가 한다니까. 그거 아니 제가 할게요. 그럼 이건 어디야? 아니 어디긴 어디야. 본인 집에 있는 종량제 봉투. 지금까지 플라스틱에 버렸네. 그럼 이건 플라스틱 맞죠? 플라스틱 맞지. 그럼 여기다 버리면 안 되지. 그렇게 버리면 안 되지. 네 저도 여기다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음식물을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세상에서 제일로 나쁜 거야. 제일 나쁜 거구나. 못쓸 짓을 했네요 제가. 음식물은 버리고 용기를 물로 씻은 다음에 버려야지. 앞으로 절대로 음식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버리지 않겠다고 나랑 약속을 해. 굳이 약속까지 안 해도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랑 약속을 해야 되는 거야. 약속해줘. 그게 뭐예요? 아니, 핑크를 몰라? 이 핑크를 모르니까 지금 불리시고. 네네 그럼 이 비닐도 그 비닐로 해야 돼. 콘칩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 저도 좋아해가지고. 근데 말이야 제발 이런 과자 봉지나 비닐로 딱지 좀 덮지 마라. 아, 그 딱지가 안 되는구나. 제 딱지를 폐비닐을 녹이고 열을 가해서 우리가 기름을 만들 수가 있어. 기름이요? 그럼 그것도 청정 오일. 혹시 그 라이터든 여기 플라스틱 진짜 그게 맞다고 생각해? 아 그쵸 아니죠. 이건 플라스틱이라 여러 소재가 막 섞여 있잖아. 이걸 어떻게 플라스틱이 뭐야? 아 그럼 이걸 분리해서 이걸 어떻게 분리할 거야?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라이터도 일반 쓰레기야. 분리수거는 말이야 딱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아 근데 이렇게 분리수거 열심히 해봤자 뭐예요? 결국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둘 중 하나. 분리수거 하는 거 보고 진작에 알아채긴 했지만 젊은 사람이 영 그 환경 트렌드에 깜깜하네. 자 2025년에 고지야. 고지는 아닌 것 같은데. 울산 알지? 울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울산에 대규모 리사이클 클러스터가 생겨요. 아저씨 발음이 왜 이렇게 좋아요? 아니 그 어렸을 때 그 외국에 좀 살다 거기서 뭐 하는데? 지금은 뭐 작은 플라스틱이나 섬유나 이런 거밖에 이제 매립이나 소각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제가 한 말이. 근데 거기서 전부 다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지. 아니 그 저기 죽고 다니는 거 유일한 낙이죠. 포지션이? 네 미드필드. 공격형은 아닐 테고. 공격형인데 지금 굉장히 공격적이야. 지금 입고 있는 조기 축구의 티셔츠 재활용 돼? 안 돼? 그거는 그 의류수거함에 넣으니까 그 안 돼. 근데 이젠 곧 된다. 어디서? 울산의 대규모 리사이클 클러스터에서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누가 하나? SKGO센트릭. 뭐 어딜 쳐다보는 거야? 아니 광고니까 이런 데도 쳐다봐주고 해야지. 잠시만 자꾸 전해. 어 여보 지금 들어가. 어여 들어가요 어여. 아니 그 분리수거 방법 배우느라고 그랬다니까. 아 그거 들어봤어? 그 SKGO센트릭. 야 너 뭐라 그랬어? SKGO센트릭이라고 SKGO.